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원리스홀, 비전홀,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말씀을 기도로 설교합시다. 말씀을 기도로 잘 설계를 하면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디자인이 잘 그렇게 되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이 아프가니스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입니다. 이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는데 이 지역을 보면 과거에 우리 동서양을 그렇게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대개가 다 스탄이요, 스탄. 무슨 스탄? 이 스탄이 나오는데 이게 뭔 뜻이냐?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 뭐 스탄, 타지키스탄, 이 스탄이 나오는데 이 스탄은 이 페르시아 말입니다. 페르시아 말인데 무엇의 땅 그런 말입니다. 무엇의 땅이다. 스탄은 땅이다. 어느 누구의 땅이다. 어느 나라의 땅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 지역을 과거에 페르시아가 지배를 그리 했던 일이 있어요. 이 포로 생활을 하던 했기 때문에 영향을 다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는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이라크 다 붙어 있잖아요. 그 이란이 그 페르시아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바사입니다. 바사. 바사인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 조서를 그렇게 공포한 바사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 바사왕이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도록 허락하신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를 완비로 그렇게 맞이했던 아수에로 왕. 다니엘과 연결되어 있던 너가 다니엘이 사자 우리 갔을 때 찾아와서 다니엘 불렀던 다리오 왕, 이분들이 다 이란 왕들이었어요. 페르시아, 이란 그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의 이 왕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리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게 그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중동에서 싹 에덴 동산부터 해서 뭐 모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예루살렘 싹다그 중동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 구약의 스토리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있는데 이름만 그렇게 시간이 수천 년씩 지나니까 바뀌었을 뿐이요. 땅은 그대로예요. 지금 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를 하면서 그렇게 이 탈레반이 누구냐?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입니다. 극단적. 자,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또이 권력을 다시 장악했는데, 이 탈레반이 1994년 아프가니스탄 이 칸탈에서 결성이 된 단체인데, 이 이슬람 수니파 중심으로 무장이 된 정치적 그러한 조직이에요. 1996년부터 해서 2001년까지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 아프가니스탄을 그렇게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엄격하게, 뭐 엄격한 그러한 이슬람 율법 통치와 그야말로 인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 비난을 받았어. 국제사회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
어느 정도냐, 저 오늘 아침에 누가 또 동영상 보냈더라고요. 그냥 여자들을 너희 쭉 무릎 꿇게 해놓고 옷 상의 다 벗기고 가면 다 쓴 이 탈레반들이 총을 들고 막 그렇게 질문하고 따지고 때리고 하더니 결국은 다 도끼가 목을 다 잘지 그 자리에서 우리 비서들이 겁이 나서 다 못 보게 그 정도로 아기들 애들 기독교인들 쫙 수백 명한테 총으로 싹 땄어 그 자리에서 극단적입니다 극단적 그러니까 국제 이 사회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 배우자로 그렇게 지목이 됐지 오사마 빈 라덴 이 라덴이 미국에서 소환 신변 요구를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다 요구를 하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보복 공격을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었는데 11월 달에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 탈레반들이 붕괴됐는데 게릴라 작전으로 그렇게 전개하면서 세력을 확보했고 3개월 전부터 이제 시작된 미군 철수로 인해 가지고 이번 달 15일 이렇게 수도 카불을 장악으로 다시 탈레반들이 장악을 아프가니스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탈레반의 손아귀에 들어간 아프가니스탄이 알카에다 또 IS 이런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지금 쫙 거기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으로 위축되었다가 아프간의 이 혼란상을 틈타가 다시금 세력을 엄청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 같아요. 미국인인데 울먹이면서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최소 2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탈레반에 딱 걸리면 적사면 적결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지금 그 사회 현장에 있다가 나온 것 같아. 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다가 나왔는데 지금 자기도 홀로 빠져 나왔는데 지금 현장에 많이 있다는 지역이 2만에서 3만. 며칠 전에도 뭡니까 이 IS가 와서 자살 폭탄을 몸에 감고 가지고 터뜨리니까 100명 이상이 그렇게 뭐 미국 군인을 포함해서 그래 죽었다. 그걸 자기들은 순교랍니다. 순교 IS들은 특별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기 전에도. 이 아프간은 기독교인 철저하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일제놈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첫째로 죽입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지금까지는 기독교인이 핍박을 좀 받았지만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2-3만 명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는요 이 이슬람들은 이분들은 이 탈레반들은 개종 필요 없어요. 기독교나 무조건 죽인. 지금 탈레반이 과거에 다르게 우리 유화 정책을 쓰겠다 그리 표현하지만은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현지의 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도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기도 요청이 왔는데. 제가 기도 요청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목사가 한 대가 안 하겠습니까? 개인이 오든 누가 오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이분이 기도 요청했습니다. 이분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땐 중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영상을 보니까 막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호화스러웠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 이 정규군은 30만 명 그래 나와 있어요. 30만 명이고 탈레반은 7만 명에 불과했어. 30만 대 7만.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쉽게 그냥 점령을 당해버렸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미국이 주둔하면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나라를 위해 쏟아부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2,60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600조. 우리는 감이 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런 막대한 투입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자립을 못해 20년 동안. 미국이 계속 도와주는데도. 왜냐? 무능과 부패로 완전히 얼룩져버렸어. 막 갖다 주니까 그냥. 먹는 놈이 임자야. 대통령이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말을 해놓고 그 다음날 수도 카불이 그렇게 포위되니까 부인하고 참모진 데리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하면서 얼마나 돌가에 갔냐. 뉴스 나왔잖아요. 2천억.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뭐 답이 안 나올 정도의 이 나라 꼴이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기, 장비, 훈련비까지 참 그렇게 해서 준 돈이 100조에 100조 군인들에게만.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부군 이 병력의 상당수가 장부에만 있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군인들. 유령군인들이 엄청 많아. 이 부패한 군인들, 경찰들, 이 간부들이 급료를 미국에서 주니까 그 급료를 가로채기 위해서 그냥말로 막 허수로 막 군인 수를 많이 기재하는 바람에 30만이 안 돼. 실제로 이번에 조사한 거로는 5만 명 밖에 안 돼. 다섯 배나 불려가지고 돈을 다 받아 먹은 거예요. 이 5만 명 맞아도 어느 정도 훈련이 안 되었냐. 이 5만 명들도 PT 체조도 못 한대요. 전혀 훈련되잖아요. 오합지졸들 5만 명. 아, 목숨 건 7만 명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지. 오합지졸들. 그러니 뭐 전쟁도 안 되고 다 투항하고 다 탈영하고 다 도망가 버리죠. 뭐 쉽게 뭐 그냥 카불을 자기들도 이렇게 쉽게 탈레반들 이야기입니다. 쉽게 스스로 점령할 줄 몰랐다.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냥 대통령부터 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 인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줬어요. 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는 서론적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고 오래 했다고 하면 이런 처참한 비극이 미국에 20년을 도와줬잖아요. 도와줘도 군인들이 전쟁할 생각도 없고 훈련받을 생각도 없고 도대체가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출근한 거예요. 20년 해주고 다 해먹고 다 해먹고 전부 다 안 나가 안 나가. 해줘봐요. 그 20년 동안 했던 거 대단한 거지요. 뭐 20년 동안 이들은 허송세월만 했어요. 개인만 다 나.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좌지우지 되지요.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선택을 하죠. 눈만 뜨면. 자, 어떤 초이스를 할 것이냐.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다 형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여러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와 이 가룟 유다의 선택이 나오죠.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 빌라도의 선택. 예수님의 이 시신을 받아 장사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 한 사건을 두고 보세요. 한 사건을 두고 선택을 어떻게 엄청난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빌라도 선택이 뭐요? 영원한 후회지요. 영원한 후회.
영원한 후회를 남겼어요. 아르마대 요셉의 선택은 영원한 언약 성취의 믿음의 선택. 선택.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후회를 남기는 선택이 아니라 나 중심은 다 후회합니다. 내 자존심 후회할 겁니다. 돌아서면 다 후회하게 돼 있어. 언약적 선택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유다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에 그렇게 팔아넘겼습니다. 가룟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모의를 해가지고 사전모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습니다. 이걸 실행합니다. 자신이 입맞춤한다.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입맞춤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를 체포하라. 미리 다 계획을 짰어요. 결국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만나 배신의 키스를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체포되는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나라에도 뭐 같은 이름이 요즘은 좀 적지만 옛날에 많았잖아요. 영자, 순자, 시자, 뭐 자자, 자자로 뭐 그런 많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뭐 많잖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유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 좋은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뭐요? 저주를 받는 길을 갔습니다. 가룟유다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기 답이 안 나서 그래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느냐? 왜 갈등하느냐? 물론 가난 또 질병 또 암 환자들이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 왔을 때 내가 언약을 잡으면 인생 작품이 될 것이고 놓치면 처참한 그러한 결과가 오게 돼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시험이 와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흔들어 버려요. 시험이 온다고. 일관성이 없어. 왜?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남이 뭐라 욕을 하든지 뺨을 치든 침을 뱉든 상관없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 가룟유다는 이거를 발견 못했어. 이리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가룟유다는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따라다니면서 계속 선입견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언젠가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 해방자로.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보면서 점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자꾸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아닌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나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아 진짜 아니구나.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정치의 메시아 아니구나. 그래서 배신한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중요한지
근데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형식적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에 대한 착각,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요, 그 인생은 바벨탑이 되고 말아요. 바벨탑이 뭐예요?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다 무너져.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문제가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야말로 뭐 즉시 무너지지요. 가룟 유다가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을 판 그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 또 장로들 앞에 팍 던지고 밖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목매서 자살을 그렇게 했는데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창자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갔다. 다른 사복음서에 그래 나와요. 가룟 유다는 뭡니까? 끝까지 죽는 것까지도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 그래서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살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수 틀리면 자살합니까? 자살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알았는데 아닌 줄 알고 내가 예수를 팔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보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데 대제사장 앞에 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거든요. 내 중심으로 살도록 사단은 계속 오는데 이거를 순간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 중심의 생각은요, 처절한 실패입니다. 내 잘났다고, 내가 실력이 있었어, 내가 건강했어, 내가 뭐 능력이 있었어. 해보세요.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신령 나를 믿다가 망하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끝까지 고집하다 보면. 왜 신앙 안 자는 줄 아세요? 끝으로 보면 되게 착합니다. 온순합니다. 아주 교양이 있습니다. 고집 없어 보입니다. 왜 복음의 맛을 모르는지 아세요? 그 속에 엄청난 교만이 있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자기를 믿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내려놓고 매일 고백해야 될 거, 제가 말씀드리죠. 잠에서 일어날 때 오직 그리스도. 아멘. 어느 장로가 보냈더라고, 영상. 목사님, 제가 뭐 그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주만함, 일어난 거, 자기 일어난 거 제가 보냈다. 야, 실천 빨리 하네, 정말로. 그 아침 일어나면서 뭐 하고 일어날 거예요? 뭐, 아이고, 피곤해. 그랬습니까? 그럼 늘 피곤해. 자다가 일어나지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오직 삼오직 되길 바랍니다. 본문 11절로부터 26절을 보면 최악의 선택을 한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유대를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원래 이 빌라도는 본부가 가이사라에 있어야 돼.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지금 이 소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 첩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임시
명절 지나갈 때까지 임시본부를 세워 그곳에 옮겨온 것입니다. 잠깐 옮겨왔는데 그때 마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불법 재판해가지고 사형시켜달라고 사건 올린 겁니다. 당시 로마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는요 사형만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형은 로마 정부가 파송한 총독에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면 18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잘못 없으니까 그 관여하지 말라고 어제 꿈을 내 꿨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이 재판에 조언하지 마라. 여기 관여하지 마라. 그런데 빌라도는 또 뭡니까? 정치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에 대한 반응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이 뭐 소요가 안 그래도 일어나려고 해서 왔는데 이래 버리면 막 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염려해서 뭐요? 진실을 버리고 타협을 한 것입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그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범 강도, 이 강도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 제안을 빌라도가 합니다. 그때 빌라도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당연히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바나바는 풀어줘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라. 군중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아니, 소요를 막으려고 왔던 사람이 막 군중들이 막 소리 질러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뭐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 후에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했고 결국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을 그렇게 받게 되니까 아,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났구나라고 결단하고 자살해 버렸어요. 빌라도의 최후였어요. 최악수 중에 악수를 이 빌라도는 그렇게 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또 2000년 동안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빌라도라고 하는 그 저주스러운 이름을 우리는 지금 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하지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이것은 내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다라고 할 때는 가족도 필요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라고 막 같은 동양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로 신앙의 고백적으로 선택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정신 차려야 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영향 입히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인간 인본주의 쓰고 친하다고 육신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고 살면 평생 비참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개척을 하면서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예, 교회를 좀 하다 보면 이 사모의 말, 부인의 말을 잘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면 이 교회들이 어려움당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깝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정 없습니다. 인정 사정 그런 거 어느 정도 안 합니다. 하나님 첫째가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다 서론들인데다 본론만 잡으면 돼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아이고 인정 사정 없다, 너무 매몰스럽다, 상관없습니다. 영국사 그러잖아요. 따라 빠한다고 막 이단 누명 뒤집 씌우고 욕 다
막 하고 막 흔들리. 내보고 다 가도 나 혼자도 이 운동한다. 다 가라 가려면 다 가라. 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운동, 이 복음동 혼자라도 할 거다. 그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 해야 돼요. 영적 선택, 뭐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내 인생을 편집하고 또 내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요.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판결을 인해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이렇게 운명하시고 이제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뭐 예수님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십자가 달려있는 그대로 놔둡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대로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뭐 십자가 달린 그대로 그 상태로 이거를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요셉이라 말이 막 흔하죠. 요셉 뭐 예수님 아버지도 뭐 요셉. 요셉이 많아요. 우리나라 철수라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 이름을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 그렇게 불렀죠. 이 사람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 그랬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 70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죠. 나라를 대표한 모임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볼 때 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지 권력 있지. 이런 그가 본문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달라고 했다. 담대하고, 이 담대함이라는 무슨 말이요? 상당히 위험한 결정을 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제목이 뭐냐? 정부 반역죄예요, 반역죄. 이 반역죄로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이 반역죄인과 같은 무리로 몰려 있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또 사대리 공예 70인들 중에 한 명이니까 그분들도 또 그렇게 고소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매장시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예수 죽음 어마어마한 거였거든. 그 당시로서는 천하의 반역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걸 다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최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뭐 죽는, 자기 죽는 거, 자기 손해보는 거, 이것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정도예요. 본문 57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 또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을 다시 말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한 영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요셉이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유대인들이나 또 이렇게 사람들이 공인들에게 혹시라도 그렇게 공개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실은 살지를 못했어요. 열심히 제자인데도 워낙 지위가 있고 물질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자꾸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이면 곤란하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이 십이 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당하는 과정들을 다 보았어요. 이 과정들을 쫙 지켜보면서 이 마음속에 변화가 온 겁니다.
확신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담대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 정말 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쭉 다 보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사람,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뭐요? 인생 가치관이 다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가 뭐 별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치관이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물질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다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내 편한 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형제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더 극심한 영적 혼란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비대면 시대보다 더 자꾸 혼란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 가지 혼란이 오도록, 갈등이 오도록, 불신이 오도록,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혼란 시대가 옵니다. 지금 3단체가 전 세계를 문화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묘하게, 묘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교회에 가입하면 시작되는 것이 명상운동입니다. 뉴욕 가보세요. 이 3단체들 모이는 거 보면요. 옷들을 똑같이, 가방 똑같은 거 들고요. 그 모임은 수만 명이 모여요. 조직으로는 매일 모이고, 그 전체 대회가요. 다 이렇게 보니까요. 다 사람들 엘리트들이에요. 보면 알거든요. 엘리트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 배가 안 나왔어요. 배가 막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아주 날씬하고 전부 쫙쫙 보이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분들이 이분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야 소름 끼치대. 호텔인데 얼마나 시커먼 양복 입고 쫙쫙 빠져나오는데 이야 저분들이 3단체 저 모임들이라죠. 프리메이션들 모임. 이야 이분들이 명상운동을 합니다. 명상운동 우리는 기도인데요. 언약기도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명상운동이 뭐예요? 너입니다. 너. 나입니다. 나. 나. 나 중심.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너. 대단한 사람들. 너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훈련을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접신이세요. 접신. 그래서 명상에서 들어가면 다 잡힙니다. 일반적으로도 명상한테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오래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딱 온다니까, 이게 지금. 접신운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뿌리를 그렇게 내리고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뭐요? 분별위생입니다. 중직자 대학원에 들어가라. 어? 알류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게 훈련이 오면요. 하나님 의무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나? 다 죽어간다. 이유를 잘 몰라.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아이고, 뭐나 뭐 강단 메시지 가도 나 뭐 충분한데 뭘 또 훈련.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우리 운동은요.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 시대의 중지자를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는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왜 받아야 됩니까? 체질을 바뀌어야 돼.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훈련은 반복이거든요. 그래야 들려. 해말 또 한다고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모절 떠드는데 되고 있냐고요. 창세기 3, 6, 11일 아무리 떠들어도 되고 있냐 그거 빠져나왔냐고요. 들락날락 하잖아. 들락날락. 그렇기 때문에 훈련, 영적 훈련을 받아야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딱 판단이 생기지. 자기요 내공이 있으니까 영적 힘이 있으니까 딱 판단이 생기잖아요. 이거 없으니까 이래 흔들 저래 흔들. 흔들니 갈 때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질이 딱 이래 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관을 초월한 2, 3, 7날의 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 받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자, 59절을 다시 봅니다.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리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돌무덤이요. 아주 좋은 돌무덤. 이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장면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 성취입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신 후 장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얼렁뚱땅 어떻게 어디로 되는지 정확한 주소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의심할 텐데 어디서 장례된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뭐요? 정식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해 놓았음을 다 알잖아요.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가 지신 가지고 장례식이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우리의 삶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언약 성취 쓰임 받는 선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정욕도 물질도 명예도 다 지나가 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향하는 자. 같은 건물이라고 같은 건물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을 향하는. 우리가 이 카페를 이번에 지난주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보니까 교육자들이 새 가족들 뭐 무조건 카페와 데려와가지고 대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카페가 생겨 저는 오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2, 3, 7 트리라운지 통기는 세운 거 지금 우리 이제 행정목사 중심으로 막 받아야 한다고 엄청나게 15,000점 그걸 갖다 놓고 지금 그거 가지고 전부 캠프해가지고 그분들 다 모시고 오면서 그 지역 복음하겠다. 이 영원한 작품들이에요. 지금 다 영원한 작품들이라니까. 그냥 간단한 뭐, 아니 저런 뭐 카페가 뭐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세우는 것은 생명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구원의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사람이나 같은 사람입니까?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영계 모든 성도를 오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내 감정, 내 자동심, 내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나면 하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지 기분이 지가 하나님이지. 영계 모든 성도들 잘 아세요. 최선의 영적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큰 영광 돌리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서론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현지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아프간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많이 그렇게 했죠. 뭐 의료 또 학교 뭐 이런 이 그때 많이 세우고 병원도 많이 세우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요청에 의해서 가가지고 비전투 부대지요. 전투하는 게 아니고 비전투 부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방 재건팀을 보내가지고 현지 병원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직업훈련 세우고 많은 전문가들 보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이 고용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고용된 사람들이 과거 한국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이 보복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부는 구조 요청을 한 이 아프간 조력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요? 군수송기 세 대를 그렇게 파견해서 국내를 잘 안전하게 거의 400명을 다 데려왔지요. 긴박했던 국내 수송 작전의 작전명이 뭐였느냐? 미라클 기적이었어요. 미라클이었어요. 왜냐? 아프가니스탄에서 조력자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사선을 넘어서 목숨을 담보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것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적이라 그렇게 이름을 사용했는데 아프간까지 거리가 얼마냐? 왕복 2만 킬로예요. 이런 이 아직까지 장거리 작전을 쓴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하는 전략인데 아주 성공적인 그 하루만 늦었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 하루 전에 그 다음 날 터졌잖아요. 저는 이 모습 보면 뭘 깨달았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실적으로 미라클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이 빌라도처럼 눈앞에 서론적인 것에 어두워 있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아르마대 요셉처럼 영적인 가치의 최후 소선을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 2000년 동안 지금 이러고 2000년 응답을 한 번 선택한 거지. 2000년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축복. 뭐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2000년 동안 뭐 그렇게 알려줄 만한 그런 뭐 큰 헌신입니까? 솔직히 보세요. 하나님이 작은 일 했는데 큰 것으로 채워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조금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뭐 라합이 뭐 솔직히 뭐 기생이 뭐 저지 여간방 하는데 오 찾아온 거 숨겨줬다 그 뭔 그렇게 큰 일입니까? 보면 그거는요, 그 얼른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명건 결단이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 중심 보시거든. 얼마나 희생했냐, 얼마나 생명걸었냐, 얼마나 그 당시 어려운데 그걸 헌신했냐, 그걸 보거든. 나와 돌아가는 거 몇 분 던지는 거 그건 헌신도 아니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창세기 3장 11장에 자기중심적 물질주의 세상 성공중심의 이 서론 선택이 아니라 삼오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유일성의 선택 후회 없는 선택 영원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눈만 뜨면 해야 될 선택, 늘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중심, 그래서 영원히 후회를 남기지 않는 영원한 상급 받는 그러한 아르마대 요셉 같은 선택이 우리 영교회 성도들 매일매일 있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